네, OBS 시청자 여러분, 브라운 아이드 걸스 나르샤입니다. 무대의 카리스마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나르샤. 나르샤가 솔로 앨범을 냈습니다. 그녀가 색다른 변신에 나섰습니다. 미치겠어요, 지금.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브라운 아이드 걸스 나르샤와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 8일 미니 앨범 쇼케이스를 통해 브라운 아이드 걸스 멤버 최초로 솔로 활동의 시작을 알린 나르샤. 나르샤의 이름을 건 이번 미니 앨범은 그녀만의 색깔을 담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음악 스타일, 그런 게 다 합쳐졌기 때문에 이번 앨범 컨셉이 나온 것 같아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나르샤가 컨셉인 것 같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연상시키는 파격적인 앨범 재킷 사진은 발매 전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재미있고 특이하고 희한하고 좀 괴상하고 이런 것들을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이미지 컷들인 것 같아요. 어떤 속에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로 그 얇은 망사 옷을 입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야한데 그 의상 촬영할 때는 사실 스튜디오 안에 있는 모든 남자분들은 다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 우리 사진 찍어주시는 작가님이랑 저랑 그리고 여자 스태프들만 함께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과감하고 도발적인 의상이 멤버 중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 누굴까요? 뭔가 요즘에 좀 여자가 돼가고 있는 우리 막내 가인이가 좀 소화를 하지 않을까. 초현실적인 컨셉의 뮤직비디오 촬영, 파격 메이크업으로 인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죠? 또 중간에 보면 제가 바닷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역시 굉장히 하얀 느낌으로 창백하게 메이크업을 했는데 바닷가에 놀러 온 가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초등학생 꼬마들이 저를 딱 보더니 뒷짐을 쥐고 아유 나르샤 아니네 나르샤 아니야 화장만 했네 이러면서 꼬마들이 저한테 그럼 가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뵙고요. 촬영하면서 제주도에서 이제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 굉장히 수수하고 굉장히 정말 편안하게 생기시고 참 정감 있게 생기셨더라고요. 유승범 씨요. 제가 원래 데뷔 때부터 팬이기도 했는데 저는 그분이 연기하는 걸 보면 현실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기회가 된다면 유승범 씨도 한번 저희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주시면. 가수가 아닌 30살 나르샤의 마음을 뺏은 곡 역시 사랑에 관한 발라드 곡인 듯한데요. 이번 제 앨범 중에서 유일한 발라드 한 곡이에요. I'm in love이라는 발라드 곡. 여자가 바라보는 사랑에 관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차트 막 1위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 타이틀은 따로 있는데 성공개가 이렇게 인기가 많으면 타이틀이 묻히면 어떡하나 이런 사랑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한 3년 된 것 같은데 사실 감정이 메말랐어요 제가. 그래서 발라드 하면서도 이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끄집어야 될까 끄집어내야 될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녹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노래. 네, 뭔가 정말 결혼은 이제는 정말 가정적이고 편한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우션에서 션 선배님을 너무 인상을 좋게 보셔갖고 저희 어머니가 아주 제대로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미 뭐 결혼하시고 가정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녀는 우월한 가창력 외에도 털털한 성격과 탁월한 예능감, 거침없는 언변을 지닌 대표 성인들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솔직히 아이돌이라 그러면 좀 민망해요. 네, 솔직히. 많은 분들이 어떤 저희 음악 스타일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좀 성인들이 편한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도 뭐 제가 1위라고 생각을 해요. 몸빼는 저를 못 따라오죠. 앞으로 보여줄 것이 더욱 많다는 그녀. 음반과 예능 활동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OBS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수로서 멋있는 나르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게끔 멋있는 무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나르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활동 더욱 기대하겠습니다.